지난 9일 서울 모처의 한 교회. 여러분, 드디어 단미안 황바울 커플이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부부도합 연예계 37년 차답게 비공개 결혼식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절친 스타들이 참석했는데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연아 축하해. 바울아 축하해. 많이 낳고 살거라. 결혼 너무너무 축하해.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 거라 믿는다. 아이는 3명. 이 자리에 20년 지기 베이비복스가 빠질 수 없죠. 오랜만에 완전 제로 뭉쳤습니다. 미연아 결혼 축하해. 미연아 너무 결혼 축하하고 언니처럼 알콩달콩. 알콩달콩. 아, 애 잘 낳고 울면 안 돼 언니. 언니 울 것 같아 오늘. 맞아, 마음 좀 정리 좀 하고 있을게. 북해는 가실 거예요? 아, 사실은 미연이가 북해 좀 제발 받으라 그랬는데 6개월 이내로 시집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 것 같아서요. 이 기운을 받아서 내년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내 후년 이맘때쯤에 결혼할 수 있길 바라야지요. 저희 언니들이랑 축사 하는데 언니 눈물이 많아서 울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특별히 여러 가지 정말 고심해서 슬프지 않은 글로만 해서 준비를 했어요. 섹션 19였던 바울 씨를 축하하기 위해 특별 하객도 참석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섹션의 마스코트 박슬기 에디터. 정말 결혼은 축복이에요. 얼른 제 길을 따라오셔가지고 뱃속 잉태까지 안전하게 주행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빌겠습니다. 진심으로 결혼 축하드리고요. 행복하게 사세요.